네, 정말 이 김성현 선수에게 한결같은 표정. 네, 야, 이 경기 재밌겠다. 그렇습니다. 표정이 정확한가라고. 아, 무대무. 아웃사이더. 풋포전. 해보신 적 있어요? 있습니다. 누구랑요? 공식전이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아, 근데 저 아웃사이더 근데 약간 섬세한 맵이라서 그런 맵 제가 안 나갔을걸요? 아웃사이더는 좀 약간 변수가 많은 맵이죠. 네,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 맵이라서 제 스타일이랑 좀 안 맞을 거 안 했던 것 같아요. 경기 정윤종 선수, 이영호 선수가 역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견인해줬고요. 이제는 정윤종 선수가 세기를 박아야죠. 예, 야, 정윤종 레인 주가가 많이 상승한 무클랜 에이스 토스는 과연 누구일지. 오, 재밌겠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출전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특히 도재욱 선수는 도재욱 팀의 정신적인 지주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지난번에는 그 관중석에 요새 근데 정윤종 선수가 제가 좀 스폰 순위를 제가 좀 그 눈여겨봐서 체크를 하는데 약간 요즘 좀 하락세예요. 그렇죠. 정윤종 선수가 요즘 스폰 순위 하락세예요. 네가 뭔데 하락세래? 등판님 또 100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등판님 100개로 통큰 팬클럽가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베스트. 야, 일단은 제가 도재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감독으로서 도재욱은 정말 확실한 1승 카드입니다. 아, 그 정도일까요? 당연하죠. 믿음직스러운 카드예요, 정말. 난 정윤종 선수는 약간 어떤 느낌인가요? 안 내보내요. 진짜. 정윤종은 안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경민, 도재욱 약간 이런 투탑 느낌? 야, 근데 너 왜 이렇게 좀 잘생겼었냐? 살 빠진 거? 아, 얘 살 많이 빠졌는데? 제가 얘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와, 눈이 좀 뜨였는데? 오, 아웃사이더 이거 재밌겠네요. 네. 네. 이 맵은 좀 약간 진짜 리버 소금 셔틀이 필수인 맵이거든요? 네. 한번 재밌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재욱이랑 좀 스타일이 안 맞는 맵인데 정윤종이랑 스타일이 잘 맞는 맵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도재욱 선수 근데 아웃사이더는 귀엽다 귀엽다 우리 펑귀. 야, 무레인데 무베스. 와, 개가 죽었어. 좋다 좋다 좋다. 야, 지렸다 지렸다. 가자. 12시 대 9시. 예. 왜? 잠시만, 일단은 페북에서 저를 도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고소 때리기 전에 빨리 도망. 형이 당장 가고 싶어! 아이고, 시산이 형님 100개로 통큰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시산이 형님 형이 당장 가고 싶어! 토템형 그 주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드렸어요. 경찰서 바로 보냅니다. 토템형 스트라이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에 위치만 하고 있더라도 예, 뭐 경기에 승리하는 예, 이런 식의 어떤 그 분위기. 일단 자리는 정윤정 선수가 좋네요. 왜냐하면 이제 아웃사이드가 12시가 도메. 오, 도재욱 다 박라벌려. 정말 진짜 못 드리겠어요. 약간 말장난했네요. 아, 조시상 김태 경기 또 152개 감사합니다. 아, 빼꼼이게 감사합니다. 시산이 형님.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도재욱 선수가 그쵸. 감사합니다. 불가사의한 그런 있어요. 둘 다 무난하게 그냥 개인적으로 무난하게 하고 있죠. 아웃사이더는 미세랄의 열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진 자원만으로도 충분히 푸푸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네. 아, 당연하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 본진 자원은. 네. 양 선수 다 서치를 빨리 하네요. 약간 보고 맞춰가겠다는 식으로 하네요. 그렇지만 도재욱 선수가 원서치, 정윤선 선수는 막서치가 되네요. 근데 원서치가 아니죠. 6시로 가죠. 네. 아, 미친 새끼고요. 네. 가미롭다 가미롭다. 재밌지 새끼가. 네. 좋다 좋다. 아, 이러면서 시비가스. 오케이. 네. 아, 멋있네. 도재욱 이렇게 목 푸는 것도 멋있어요. 네. 예측하고 뭐 나는 뭐 다크를 뭐 쓰네. 그러면서 정윤정 선수는 상대 프로브 그 오는 걸 봤기 때문에 바로 꺾었는데 재욱 형은 약간 좀 지금 정윤정 선수가 지금 그냥 6시 쭉 끝까지 가고 서치했네요. 김태경 선수 함께 이끌고 있잖아요. 그럼요. 뭐뭐뭐 알겠어 알겠어. 잠시만요. 처리 좀 해달라. 그렇죠. 화비를 건드려? 일단 12시 일단 전체적으로 이거 매너 파일런 당하면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이거 잘못했는데요? 한 건가요? 아, 했네요. 근데 이거 비벼갖고 나올 수 있어요. 프로브로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이거는 지금 때리기보다 완성되고 때려야 돼요. 그래야지 자원 피해가 덜.
덜 받고요. 왜냐하면 파일런 그 워프 될 동안 때리면 그 중간에 취소하면 자원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완성되고 때려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이러면서 질럿으로 투질코 하고 있고 양 선수 다 투질코 하네. 그러면서 질럿 찌르기까지 안 하네요. 원래 매너 파일러 하면서 질럿 찌르기도 같이 하는 게 약간 좀 더 좋은 그 모션인데 질럿 찌르기는 안 하고 그냥 매너 파일러만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면입니다. 정면 선수가 들어가서 여기서 매너 파일러. 그러면서 양 뭐 프로브는 서로 이제 최대한 살려야죠. 이거 죽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 써서 상대 드라군이 나오기 전까지 꾸준히 해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돌려라 돌려라. 8전부터 정말 치열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3파일런까지 짓고 있고 그다음에 파일런으로 상대가 이게 넘어올 거 서치를 대비해서 파일런 짓고 있어요. 근데 양 선수 다 다크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투질 빌드를 탔으면 다크는 좀 사는. 와 이러면서 한 번 더? 2차입니다. 근데 투질 있어서 이거는 조금 이거는 손해봤거든요. 이거는 투질 있을 때는 매너 파일은 안 좋아요.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큰 코 다쳐요. 이거 효율이 떨어지면은 올라가는 건물의 속도라든가 그래서 투질로 입구 막고 사업을 누르나요? 이제 사업 누르고 로보티스를 갈지 이제 그 다음 태클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로보티스 태클을 타고 있고 이 그에반의 정민선 선수는 노사업 더블! 노사업 더블인가요? 아니면 로보티스 짓나요? 네. 여기 시야 확보용 파일론도 지을 수 있지만 확장도 할 수 있는 이거는 정민선 선수가 좀 더 꼬았어요. 그냥 언덕에서 드라운으로 맞고 노사업으로 그냥 멀티 째고 그 다음에 노사업 멀티 로보티스 가면서 빌드 잘 짰는데? 그래도 도재욱 선수도 파일론 넘겨갖고 프로브 넘겨갖고 지금 서치 가고 있고 잘 넘긴다, 잘 넘긴다. 멘탈이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따라가야 되죠. 따라가는 건 아니면 셔틀 찍어갖고 드라군 두 개를 실어 날라도 돼요. 이거는 확장을 한 하필이면 위도 아니고 아래쪽으로 온 바람에 정민정 선수도 파일런 넘겨갖고 서치 확인하고 있고 도정 선수는 뭐 넥서스 확인했으면 바로 셔틀 뽑아서 투 드라군 실어갖고 견제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멀티가 빠르기 때문에 저렇게 견제하는 게 좋아요. 봉준이 모르겠어요. 죽었나봐요. 와 근데 드라군 야 뭐야 도맨 빵인데요. 오 스고이 데스네. 여기서 셔틀 옴니모 일단은 초반부터 일단 상대방이 아니 제가 볼 때 셔틀 찍어서 견제해주는 게 좋아 보이는데 뭔가 이제 수비적으로 로보티스를 올리고 난 이후에 경기 운영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고 왜 셔틀 견제 안 하지? 하는 게 좋거든요.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윤종 선수는 그러면서 멀티 시도를 늘어나고 있고 올라가고 근데 이렇게 무난하게 하면 지금 정윤종 선수가 좋아요. 본인이 수비만 잘하면 되는 상황 지금 도맹상 경력 위주의 지금 이대로 가면 그쵸 셔틀 뽑아야 돼요. 도맹상 힘내야 돼. 도맹상 그쵸. 이렇게 서틀로 견제하면서 멀티 따라가면 나쁘잖아요. 왜냐하면 저기 드라군 두기 이렇게 뒤에서 견제하면 까다롭거든요. 아웃사이더가 그러면서 속옷까지 눌러주면 좋아요. 이 맵은 무조건 속옷 필수예요. 속옷 필수인 맵이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반선 맵이기 때문에 서틀의 활용도가 되게 비중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속옷을 찍어줘야 되는 맵입니다. 그렇죠. 투드라군 실어 날라가고 견제해야죠. 셔틀 잡히면 난리납니다. 동선을 알았어요. 경력이 드라군이 아래쪽으로 내려간 이유가 뭘까요? 그쵸. 이렇게 견제해주면 여기 마비되고 이러면서 본진을 아이고야 본진은 언덕에서 막아줘야죠. 본진에서 언덕으로 막아주고 그 다음에 12시 도맹상의 그 서치 지금 미니맵을 보시면 파일런을 다 시야 확보해놨거든요. 왜냐면 이 맵은 소금 셔틀을 빨리빨리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미니맵을 다 확보해놨어요. 많아지고 있죠. 아무래도 이 빠른 앞장을 하다 그러면서 가감하게 그냥 멀티 포기하고 바로 앞마당 넥서스 짓네요. 지금은 그 앞마당 쪽에다가 넥서스를 건설하는 걸로 체제를 바꿨거든요. 근데 정민정 선수가 뭔가 빠른 셔틀 그리고 뒤쪽을 잡아서 뭔가 대처가 부드럽네요. 대처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미네아마치 저거 지키려고 괜히 무리하지 말고 깔끔하게 그냥 포기하네요. 리버 못 싸웁니다. 셔틀까지 있기 때문에 못 싸워요. 이렇게 되면은 앞마당 쪽으로 리버가 있는 쪽은 푸시를 그렇죠. 이거 앞
삼각하면서 이거 소급 이거 조심해야 돼. 여기 셔틀 잡히면 난리 나거든요. 5차막까지 재미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셔틀을 금같이 하라. 이러면서 양 정민준 선수도 셔틀 준비하고 있고. 이때 지금 빨리 소급을 눌러야 돼요. 지금 소급 눌러갖고 주도권을 잡아야 되거든요. 풋부전은 항상 주도권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주도권이 정민준 선수한테 있어갖고 약간 좀 게임왕이는 정민준 선수가 좀 더 편하네요. 아 무슨 속옷이에요. 속옷 셔틀이라니까. 속옷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옷 셔틀 입구 쪽에서 좀 소금 셔틀 눌러줘야 돼요 빨리.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도적 선수 리버가 나와 있어서 소금 셔틀 안 누르나요? 그 드라군의 숫자 체크를 해주면서 와 업점은 이거 크거든요. 아 와 정윤종 정윤종이요? 아 아니에요. 이거 빨리 소금 셔틀 눌러줘야 되는데. 업점을 끊어내긴 했습니다. 네 넥서스를 지금 갖고 가고 있다라는 사실도 지금은 알았고 본인은 아 이거 졌네요. 누가요? 소스가 졌네요 이거. 그건 인정. 어 이거 컨트롤 어 아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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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샤나 야오요 오 이거 심리 이거 자존심 문제거든요. 와 정윤종 뭐야 컨트롤이 뭔데 기술 존나 좋네. 근데 이거 좀 무리죠? 무리 아니죠 이 미친놈아. 무리죠? 무리 아니죠? 아 아, 정윤종 컨트롤 뭐야? 아, 이거 근데 막을 수 있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오! 도매! 아! 아! 와! 와! 와 이거 셔틀 잡아야 되거든요? 짱! 와! 정윤종! 야, 정윤종 존나 잘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잘해? 어, 그러니까 오늘 장난이 아닌데? 아니, 근데 이게 넥서스를 푸시더라도 저기 남아있는 3드라곤 태워왔어야 되는데 버리고 온 게 좀 약간 이거를 못 맞게 됐는데 아니죠. 태워 갈 수 어, 그래도 도지옥 소금 셔틀 눌렀어요. 네. 정윤종도 눌렀고 안 돼요. 지금 견제가면 안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어? 왜냐면 상대가 리버가 살아있기 때문에 경쟁하는 타이밍이 아니고 이거 지켜야 된다. 와 이거는 근데 앞마당 버리겠네요. 예 앞마당 버리고 지금 우와 와, 잘 떠줬다. 어 이거 본진에서 막아야 돼. 아 그쵸 그쵸 이거 앞마당 버려야 돼. 앞마당 아, 버려야 돼. 이거 도적 선수 좀 안 좋거든요. 이거 리버 터지면 난리 나. 아 이거 이런 아 정윤종이 도적을 잡네. 오 아, 잘한다 정윤종 잘하는데? 어. 야 깔끔한데 경기력이. 아 근데 컨트롤이 너무 좋아. 와 정윤종 뭐 스승을 잡아버리네. 와 정윤종 야 마이썬 리버를 이렇게 쓰는 건가. 진짜 힘들게 이거 잘 쓰네. 너 근데 그때 무슨 생각했어 근데? 나 미친 새끼라고 생각했어. 와! 정윤종! 야! 야, 씩 웃고 있죠. 도적 웃고. 왜 이렇게 못하지? 이 표정이었거든요. 야, 웃겼네. 야, 그 깔끔하게 잡았네. 아니 근데 진짜 잘하는데? 어, 진짜 잘한다. 자 일단 바지가 예 저거 일주일 전에도 입고 있던 거거든요. 예, 똥냄새 존나 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와 항상 SK 가방을 들고 다니는 도재욱 씨. 예. 아 이럴 수가. 일단 두 선수 다 예 저랑 굉장히 친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아 야 정윤종 잘 생겨 보인다 이기니까. 아니 근데 정윤종이 그걸 잘했어요. 이제 이경민 같았으면은 저거 만약에 이제 뒷마당 쪽에 드라군 세 마리 왔으면 저거 막으려고. 아 씨 막 드라군 넘겨야지 드라군 넘겨야지. 망했다 망했다 해가지고 이제 했을 텐데 그거를 바로 포기하고 앞마당을 가져갔네. 그치. 예. 아 그게 진짜 깔끔. 근데 재욱이 형 좀 약간 빡친 것 같은데요. 맞죠? 좀 빡쳤어요. 예. 어, 좀 빡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도재욱이 가장 잘하는 종족전이 피프전이거든요. 예. 자 일단은 김성현, 정윤종, 그 다음에 이재호, 한도열. 일단 이재호가 랜덤인 게 예, 가장 변수죠. 예. 이재호 만약에 저그 나온다 그러면 투저그가 좋거든요. 예. 팀플 좀 아시나요? 팀플 요새 좀 압니다. 원래 개쌍녀 먹었는데 하드 욕처먹더니 조금은 보입니다 그래도. 아니 근데 당신 아니 당신보다 잘해요. 예? 네? 아니 저는 예. 팀플 원래 잘해요 저는. 아 무슨 헛소리야. 아, 너 팀플 못했잖아 너 팀에 들어오고 나서. 못한 게 아니라 못하는 척 하면서 개인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왜냐면 이제 팀플
이제 그 뭐야 들어갔을 때 팀플 잘하면은 팀플을 시키거든요. 예. 맞아요, 맞아요. 어 이제 전 땡땡 씨가 이제 맨날 팀플 시키고 그랬었는데 전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예 못하는 척을 했어요. 나 최근에 전 땡땡 씨랑 팀플 했는데 아 민이 형이랑 태민이 형 vs 나랑 태규 형. 아 이제 이경민이랑도 이제 선을 그어야 돼. 아이다 아이다 봉준아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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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 아니 근데 이거 우리 광고 언제 나와? 어? 네 그 KT 광고한 거? 어 광고 찍었는데 왜 우리 광고는 안 나오냐? 가끔씩 나오던데. 안 나왔는데요? 아니 나 한번 봤는데 너 광고하는 거. 너 그거잖아 여기 뭐 전화하는 거 그 구급차 있고. 그건 레미안이에요. 네. 오 캐릭터 예쁘다.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혹시 사기당한 거 들으셨습니까? 아 봤죠. 실시간 봤죠. 내가 안 봐도 된다니까. 아 근데 진짜 아 진짜 괜찮아. 아니 근데 그쪽 양심은 어디다 판 거예요? 아 왜? 아니 그쪽이 왜 받으려고 해요? 아니 진짜 그 계좌 선수들한테 네. 계좌 받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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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당신 계좌 찍어가지고 카톡 오길래 진짜 농담하고 개쌍욕 하려고 했어. 예. 아니 당신이 무슨 계좌를 찍어서 왜 보내는 거예요? 아, 진짜. 아, 나 보내라길래 바로 보냈지. 아니 진짜 나 깜짝 놀랐네. 아, 왜? 왜. 네. 아, 그냥 안 봐도 된다니까 친구야. 아니 안 줄 거라니까. 예. 아. 네. 450만 원 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당신은 네. 저 응원하러 간 건데 아. 이제 저기 그 무슨 소리야? 무클랜인데 무랑인데 아. 무랑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나오는데 이제 이경민이 간 배경을 알려드릴게요. 이경민이 혼자서 이제 부산 있으니까 너무 쓸쓸하대요. 그래가지고. 아 같이 가자 이러니까 아니야 내가 격을 왜 가 이러니까 윤종이랑 재욱이 형이 아 그래도 가 이러니까 어 그럼 갈까?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된 건데 예 네. 아니 당신은 저기 그 뭐야 8강 아 16강도 못 들어가다 아... 8강도 못 들어가지고 왜 게임 떠지도 않았는데 아... 왜 받으려고 하는 거지 진짜로? 예 네. 아 근데 봉준이가 그래도 차비는 대주던데요? 왜요? 제가 대줬어요? 네 왜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미친놈아. 아 존나 열받네요. 네. 제가 상문이 형이랑 너랑 혹시 차비 대줬나요? 아니 저 아니 갈 때는 제 아 맞아요 대줬어요 대줬어요. 아 그럼 끝났어요. 네. 네 그럼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왜 도대체 50만 원을 받으려 하는지도 모르겠고 50만 원은 줄 생각도 없고요. 네. 솔직히 말해서 계좌 찍었을 때 존나 열받았거든요 진짜로. 네. 아 근데 개빡쳤습니다. 제가 제일 빨리 보내지 않나요? 어, 지금 네. 제 바로 보냈거든요 저는. 박성균 다음으로 보냈어요. 네. 박성균 다음으로. 저 진짜 네. 빨리 보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열받는 게 그 상황에서 이제 상문이 형도 은근슬쩍 이렇게 찍어서 보내길래 아. 하... 만약에 기유다까지 찍어서 보냈다 그럼 저 진짜 난리 났습니다 진짜로. 예. 아 진짜 아 팀플이네 상경이 팀플이네 팀플. 야 근데 상문이 형 갔잖아 근데 4강. 아 그러네요. 아 상문이 형 4강이네요. 왜 4강 갔죠? 뭐지? 아니 그리고 저거 제가 왜 4강 갔니? 안 가봐서 모르죠? 어 뭐야 이거 좀 보자. 어 근데 진짜 예쁘다. 왜 이렇게 예쁘냐 진짜. 아니 네. 제가 조만간 그 박보검 있잖아요 요즘에 그 카카오 페이지 그 광고 촬영 그 패러디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아 박보검? 공보검? 박보검 어. 나쁜 정보를 박보검. 혼내주기 위한 덜크러쉬 해리로 변신을 해봤습니다. 확실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와 그냥 접봤다 해 그냥 맞고 싶다 그냥 인정. 와. 아니 해리 얼굴 더 예뻐진 것 같아. 어 진짜 와. 망했다. 덕선이 많이 이뻐졌네. 파격적인 아. 변신이라고 아, 할 수 있을 만큼 덕선이요? 뭔가 새로운 컨셉을 계속 시도하는 아~ 것 같아요. 저에게 굉장히 아, 재밌는 일이고 저에게 도전인 것 같아요. 가방에게도 어? 해리에게도. 아 미치겠네. 본명이 덕선이라고 물어보네. 와 나 미치겠네 진짜. 아니 너 씨발 일본인이야? 어? 스미마세요. 아 진짜 미치겠네.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니에요. 괜찮아요. 기화를 해 그냥. 조만간 갈게. 아 진짜 씨. 놀러와.
같이 스시 하나 한 점 먹자 때문에 네. 반려견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필터 와, 기능이 있어요. 와 근데 얼굴이 진짜 작다. 유용하게 쓰인 것 같고요. 다방에서 다방면 정보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다고 해요. 아, 여러 가지 방의 정보를 아, 점수로 계산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기능인데요. 와, 근데 제 방도 몇 점일지 궁금. 안돼 여러분들 진짜 이게 방 찾는 어플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다방입니다. 진짜로. 그건 인정. 17년에 정말로 좋은 일 항상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왜냐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백희명님이 감전동에서 이제 집 찾을 때 다방으로 오지게 찾아가지고 이제 그런 좋은 집을 얻었어요. 어 얻었어 네. 벌써? 36평인데 30만 원 월 30. 말이 돼? 지금까지 그러니까. 방구하러 가서 전세 얼마인데? 진짜 농담이야 진짜? 아니. 모두가 월세 30이라고 했는데 전세 얼마냐뇨. 아니 저.. 아 월세 30만원 아니.. 스미마셍. 아 보증금 그니까 보증금 보증금 2천인가 3천. 어 왜 이렇게 싸? 어. 36평인데? 넌 뭔데? 난 천에 30. 그러니까 얘는 진짜 사기당한 거고. 예. 네. 와 뭐야 36평이면 나 그냥 맥키명 집에서 살까? 15만 원 주고? 원룸 투룸 쓰리룸 다 있어서 다방 괜찮지 않나? AS 팀 배틀 오늘 두 번째 대결에서는 이 정인종 선수님이 떠났습니다. 이 선수가 워낙 대경이 너 큐블링님이랑 어떻게 됐어? 아 친구 사이. 아우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다. 아 내가 진짜 연애를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진짜. 아, 너는 어떤데? 새 어머니 찾았니?